뽀뽀이뽀입니다. 1984년에 개관한 제주 민속자연사 박물관을 방문해보았습니다. 1만 500평의 부지에 지어진 넓고 큰 시설이랍니다. 초가 모양을 곤든 1층 건물과 4개의 전시실 그리고 1개의 시청각실로 구성되어 있는 제주의 유명한 박물관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000원, 12세 이하는 무료입니다. 매주 월요일 휴관이니 참고해서 방문해보세요. 전시실에는 자연사 자료 9,000점과 민속 자료 3,200점 등 모두 12,000개가 넘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제주 관련 다양한 자료를 직접 볼 수 있는 아이들과 들려보기 좋은 박물관이랍니다. 제주의 민속 유물과 동식물 생태 및 지질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어서 제주살이 중에 들리기 참 좋은 곳이었답니다. 예전에 제주 단체 여행 오면서 꼭 들렸던 코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모습과 다르게 전시실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들려본 만큼 새롭게 바뀐 제주 민속 자연사 박물관을 알차게 관람했답니다. 아이들과 제주를 한 달 살기를 계획하시거나 여행 기간을 좀 길게 잡고 오셨다면 꼭 들려서 제주의 이야기를 한번 보고 제주도에서 지내는 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제주도 바닷가의 태적물은 지역마다 다르다 라고 하네요. 추자도 해변, 제주도 몽돌 해변, 성산일, 움직이고 있어? 맞네. 우리 발을 밟으니까 우리 발이 움직이고 있어요. 리모델링을 거쳐서 최신 시설이 된 만큼 이것저것 작동하는 것도 신기한 것도 많았고 재미있게 관람하기에 좋았답니다. 제주 해녀박물관과 조금 다르게 제주의 다양한 삶을 볼 수 있는 전시관이었어요. 육지랑 제주랑 사는 게 그렇게 또 다르진 않았겠지만 바다만 바라보고 사는 제주의 일상은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보다 생활력이 더 중요했던 제주 여자들의 일생이 잘 그려진 박물관이었습니다. 여기 관람하시고 해녀박물관도 함께 관람하시는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여자들만 모여서 농경의 여신 금백조에게 마을의 화합과 풍요를 비는 구실에 갈옷을 입어볼 수 있는 체험도 있었고요. 아이들 사진 찍어주기 좋았답니다. 우리 신군이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체험도 많이 했답니다. 야외 전시장을 지나서 제주 바다 전시관으로 이동해봅니다. 제주도에서 낚시를 실컷 하고 가겠다는 다양한 포부를 가졌던 남동생과 함께 제주 바다 전시관을 함께 관람해보았습니다. 제주 바다에 살고 있는 고래라든지 다양한 바닷속 생물의 표본을 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낚시를 기획하는 쭈양 삼촌에게는 흥미로운 공간이었답니다. 해양식물 표본을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었고 제주의 해양생물을 낚시로 만나기 어렵지만 박물관에서 쉽게 볼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저도 오랜만에 방문해본 자연사 박물관이어서 재밌게 관람했답니다. 제주시 관광하신다면 제주 자연사 박물관 꼭 들러보세요.